누구는 혼인신고 빨리 하라고 하고 누구는 늦게 하라고 하고 도대체 뭐가 정답일까요? 저도 결혼 생각이 있다 보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미뤄가지고 기사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대부분의 분들의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재테크랑 관련이 있는데요. 심지어 혼인신고 안 하고 애 낳으면 신혼부부보다 미혼모 혜택이 더 많다면서 사실혼관계만 유지하고 미혼모 혜택 수령을 알아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바뀐 부분들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미루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황별, 소득별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득인지 최근 정책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기존에 많은 분들이 왜 혼인신고를 안 하려고 했을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대출, 저축금융상품 가입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대출 먼저 볼까요? 대표적으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있는데요. 연 2%대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에요. 미혼은 연소득 1인 6천만 원 이하면 3억 원 한도로 대출을 해주는데 신혼이면 두 명 합산이잖아요? 근데 소득것이 8.5천만 원이에요. 원래는 한 명에서 두 명이 된 건데 천만 원 차이였어요. 이런 주택 구매 대출에만 해당되는 케이스냐? 그게 아니고 전세 대출도 이렇게 해당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저축 상품 괜찮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조합계좌도 1인 가구일 경우 소득것이 5,834만 원인데 2인 가구는 곱하기 2를 한 1억 1,668만 원이 아니라 9,78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득컷이 있는 정책금융 상품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결혼하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혼 인정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상품도 일반 부부랑 신혼 부부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가 신혼이고 언제까지가 일반 부부일까요? 보통 이런 정책에서는 혼인 후 7년 이내까지를 신혼으로 봅니다. 실제로 신혼이면 소득컷이 좀 박하다고 하긴 하지만 일반 부부보다는 신혼 부부가 더 낫거든요. 그리고 신혼 부부용 혜택들만 또 따로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필요할 때 혼인신고가 돼서 그 신혼부부 기간을 길게 잡아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혼인신고를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7년 뒤인 32살까지 신혼으로 보지만 제가 상황이 생겨서 3년 뒤에 혼인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35살까지 신혼으로 봅니다. 사람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내가 필요할 때 신혼 혜택을 받기 위해서 좀 미루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양도세 측면이 있어요. 제가 1주택자 그리고 남편도 1주택자라고 하면은 저희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한 가구에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1가구 2주택이 되긴 됐는데 너무 억울한 게 결혼 전에 각자 취득한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파는 주택과 최종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양도세는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건데요. 비과세를 적용 가능한 기간에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5년인데 혼인신고 시점으로부터 5년이에요. 제가 2024년 3월 1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9년 2월 28일까지 주택 하나를 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주택을 매도할 때는 우리가 살 때와 팔 때의 시세 차익도 사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장 흐름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플랜에 맞게 혼인신고를 좀 뒤로 넉넉하게 미루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어려워요. 이거를 혼인합과 양도세 특례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해요. 이거는 손예진 현빈 부부도 활용했던 걸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사실 여기에 해당된다면 본인들이 알아서 잘 공부하고 각자 알아서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건 이 청약의 문제가 컸습니다. 청약. 청약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생애 최초가 있고 신혼부부한테 해당되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죠. 결혼하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넣어볼 수 있다니 괜찮은데? 좋은데?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가점을 최고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냐면 혼인 기간은 3년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해요. 정말 비현실적이죠. 그리고 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을 아예 못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유주택자잖아요. 그때 남편은 무주택자예요. 그러면 남편은 무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는 특별 공급의 기회가 박탈됩니다. 하지만 이랬던 청약 제도가 이제 개선이 돼요. 뭐가 바뀌는지 하나씩 볼게요. 이미 작년에 보도가 된 내용이지만 이제서야 적용이 됐는데요. 올해 3월 25일에 바뀐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청약에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해요. 기존에는 부부끼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때 중복 당첨이 되면 모두 부적격이 됐어요. 황당하죠? 내가 송도 A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남편은 송도 B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어요. 근데 당첨자 발표일이 3월 26일로 같아. 근데 둘 다 합격이 됐어. 그러면 부적격인 거예요.
둘 다 무효.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둘 중 하나 먼저 접수된 거는 유효하다고 합니다. 같은 단지이건 다른 단지이건 다 상관없대요. 그래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을 넣을 때 너무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좋아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 이력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너무한 조건.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넣을 수가 없고요. 또 배우자가 청약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나는 생애최초랑 신혼부부 특공 둘 다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가능합니다. 대박이죠. 단 청약 시점에는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민영 일반 공급 가점제일 경우에 배우자의 통장 기간까지 합산이 됩니다. 가점제가 뭐예요? 점수 따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신청자의 청약 통장 기간 가입 기간을 산정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50%까지 합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적용 예시는 이렇다고 하니까 멈춰서 보시고 뭐 전보다는 좀 좋아진 거니까 그렇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민영주택의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돼요.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특공 당첨자를 선정할 때 전체 물량의 20%를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해요. 모집 공고일에 임신한 상태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이나 출산 계획이 있다면 이것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좀 먼저 아이를 갖게 된 경우에도 이 제도는 잘 활용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청약은 아닌데요. 혼인증여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다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그게 공제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1월 1일에 시행이 됐어요. 혼인 혹은 출산하는 자녀 및 손자녀에게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없이. 이건보다 물려받을 돈이 있는 경우 너무 좋다. 물려받을 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부가 양가로부터 각각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3억 원을 받아도 증여세가 없어요. 혹시 이걸 받는 뿅아리가 있다면 너무너무 진심으로 부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결론 정리해볼게요. 혼인신고를 해도 괜찮은 케이스는요. 외벌이면서 대출 상품 등 그런 기본적인 소득컷에 걸리지 않는다. 연말정산에 배우자 인적공제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미 살 집이 있고 청약 생각이 없는 분들도 혼인신고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태아를 품고 있으면서 청약 생각이 있는 신혼부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좀 증여받을 돈이 있는 케이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좀 고려해봐야 되는 케이스는 뭐냐? 부부가 1주택씩 갖고 있는 경우, 이거는 플랜에 맞게 잘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청약을 할 건데 한쪽이 처분을 안 하고 유주택자로 있는 경우, 그럴 때는 혼인신고 안 하고 한쪽이 계속 뭐 생애 최초나 이런 지원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본인들만의 플랜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혼인신고 할까 말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뿅아리들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도 찾아보면서 꽤 흥미로운 부분도 있고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좀 아이 없는 신혼부부한테 포커스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라고 하면은 좀 다른 부분도 서치를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인신고를 할지 말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비밀입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고요. 우리 뿅아리들도 나중에 배우자가 생기면 나는 혼인신고를 할까 말까, 어떤 게 적합한 유형일까 고민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